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재미없는 걸 골라서 할까요? 어떤 재미없는 것들만. 다들 잘 주무신 거 아니에요? 한번 놀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은 드로잉북에 드로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장 그렸습니다. 드로잉북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쓰는 드로잉북이에요. 이 드로잉북 언제서부터 썼는지 지난번에 처음 중국 갔을 때부터 했나 봐요. 첫 장이 상하이에서 했던 드로잉들. 이거는 동방명주 갔을 때 동방명주를 처음 보고 동방명주를 담았던 드로잉이고, 이거는 동방신기 주제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라서 그때 동방신기에 관해서 메모했던, 이건 BOF 때 부산 내려갔을 때 이제 포스터 디자인할 때 그렸던 드로잉들이고, 이런 거 보면 출장 가서도 일한 흔적을 볼 수 있죠. 좀 그래서 드로잉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다 생각나거든요. 이때 이거는 파올롱 뮤지엄 갔을 때인 것 같은데, 보이시는? 중국에는 이렇게 아빠, 엄마, 애기들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는 거 인상 깊어가지고, 아 진짜로 거의 한 가족이 오토바이를 다 타더라고. 아빠, 엄마, 아이 둘, 뭐 강아지까지 탄 것도 봤어요. 중국 갔을 때 가져갔던 거라 중국에서의 드로잉들이 많네요. 아, 저는 뭔가 소리를 들으고 있으니까 되게 빠져드는데 지금 약간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그럼 빨리. 뭐 좀 옮겨서 그려도 돼요, 그럼? 네. 한 것은 여기 오래 있으니까. 새로 그리는 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나와 있고요. 아주 오늘 특별한
손님일까요? 아, 손님이라고 말하기도 떨리네요. 최정화 작가님과 드디어 저희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화입니다. 정말 지금 한국 미술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가슴이 벅차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전시하는 게 글쎄 국내에서는 가장 크고 첫 번째 개인전이 아닐까 하네요. 미술관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총 주제가 꽃, 숲? 꽃과 숲이고요. 네. 근데 꽃으로 이루어진 숲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생활이 일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데 이게 어디서 쓰는 물건들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제가 봤을 때 쌓아놓아서 전체적으로는 기둥처럼 보이는데 기둥 이전에 있는 그런 것들이 기둥의 대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주두 주두 네, 주두라고 그래서 이오니아, 도리아, 코린트 시계 그리스 양식인데 대한민국에 이게 그걸 어디서 썼냐면 예식장에서 쓰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뻥튀기해서 그 당시 제목은 세계의 선물. 세계의 선물. 근데 우리한테 세계의 선물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빨대를 잘못 꼽아서 이렇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우리 세상을 좀 반성하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컬러를 사용하신 게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또 가장 잘 사용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을 이렇게 잘 예. 표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무려 150개 이상의 이제 꽃탑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꽃숲, 꽃탑, 꽃으로 만든 탑. 근데 이 꽃이 진짜 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쓰던 물건, 세상에 버려진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고물상에서 주워온 물건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숲을 이루게 되고 보통 전시장은 이렇게 밝은 면 하나만 보는데 이번에 저는 빛과 그림자. 그림. 네, 볕과 그늘 그런 양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쵸. 작은 우주를 보여주고자 하죠. 그 이면도 함께 볼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여태까지는 한 면만 봐왔는데 이 전시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면을 같이 보자. 그래서 저 뒷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고 네. 그리고 그림자 사이를 같이 걸어보고 좋습니다, 선생님. 와.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예술이다 아니다도 상관이 없고 전시에 흔히 말하는 텍스트 설명서 이게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을 거고 마음대로 느껴라. 가능성을 이제 예. 관객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가능성을. 그렇죠. 어린아이가 볼 때, 할아버지가 볼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다 달라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외우지 말자. 그래서 좋은 현대 미술은 설명서가 필요 없다. 네. 여기는 새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묵히고 삭히기. 뭐 젓갈, 홍어, 김치, 된장, 고추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네. 그렇듯이 예술도 묵히고 삭혀야지 제맛이 나오고 그리고 예술은 원래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예, 충재하실 친구들이 알면 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억지로 하면 다 망쳐. 저도 그 팟캐스트에서 그 말하는 미술이라는 프로그램에 2015년에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기억하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그럴 때 야 예술은 이렇게 몇 번 흉내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 예.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또 가슴이 와닿습니다. 이 5만 가지 삼남안상의 사연들을 온 사람들이 각자가 가져가는 것. 맞습니다. 예.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게 예술이고 보고 있는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이런 거죠. 네.
참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정말 네. 지금 이 충자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종 울림이 되지 않을까. 아, 제일 중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자신감. 그리고 아까 세계의 선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런던, 뉴욕, 파리 뭐 이렇게 여기서 거기다 빨대를 꽂고 빨아봐야 빨리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멀고 빨리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땅에 꽂고 자기 태양에 꽂으면 최고로 통화였느냐 소통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생활 도구들을 쓰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원래 모든 게 예술이고 자신감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되는 건데. 그런 자신감을 사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시도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시고 한번 그런 에너지를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SNS든 진짜 편지든 전화든 모든 방편을 동원해서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의 숲이 된다, 다시. 그래서 제가 만든 숲은 쓰레기 숲에서 인간의 마음을 건드려서 전 세계가 감동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주가 감동해야죠. 우주까지. 그래서 이게 우주적 비빔밥? 우주적 비빔밥, 네. 네. 우주적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어, 진짜 비빔밥이에요.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충자실에 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신 취지가 뭐냐면 작품만 보게 되면은 이런 숨은 선생님의 이야기들 그럼 이건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제 팬으로서 롤모델로서 제가 봐왔던 선생님이지만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선생님이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작가님을 실제로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이런 우주적 비빔밥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감? 자신감. 태어날 때 누구나 자신 있게 태어나죠. 그걸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장치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예술을 위해서 예술을 하지 말자.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기 위해선 예술 빼놓고 딴짓만 해라. 제발 예술만 하지 말자. 이때 예술이란 우리가 알고 있고 누구나 아는 예술이겠죠. 제발 뻘짓, 딴짓, 아무 짓이나 하고 살자. 네. 여러분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여러분. 뭐랄까요? 오늘 배운 게 많죠. 그리고 들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제가 느낀 것도 많은데 꼭 미술뿐만 아니라 본인이 뭐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각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런 좀 특별한 충자실의 한 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재미없는 걸 골라서 할까요? 어떤 재미없는 것들만 다들 잘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